휴양지인데요. 가끔 한 달 살기 나오고 싶습니다. 문의를 하시는데 이곳에서 많이 묵고 싶습니다. 컵도 방이 세 개 있고 주방이랑 공간 안에 있고요. 또 근처에 슈퍼마켓도 있고 코아타운이라는 타운과 그렇게 멀지 않으면서 이렇게 약간 안쪽에 있어서 또 조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신 분들 이곳을 많이 추천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이렇게 작은 가게도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저쪽으로 보시면 풀장입니다. 풀장을 보실까요? 네, 뭐 아이들이랑 가볍게 운동하기도 좋습니다. 분위기는 되게 피스풀한 그런 느낌이고요. 보통 이런 구조고 여기 또 스포츠 센터도 있어요. 물이 잠겨 있고요. 시설도 괜찮아요. 네, 보시면. 그래서 한 달 살기엔 참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약간 낡았지만 그래도 사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어서 괜찮은 곳으로 저는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 랑카이에서 괜찮은 곳으로 추천합니다. 엘리베이터가 LG 거네요. 진짜 LG 거 많아. 층으로 보시면 여기는 이제 4층인데 4층이었을까? 네, 이렇게 방은 4개예요. 4개고 다 가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용은 한 60에서 70만 사이입니다. 네. 그리고 보통 쿠킹, 쿠커들, 그, 요리조보도 다 있고요. 저는 아주 새 거인 곳은 방금 지었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 살기 편하게 하시려면 살짝 좀 낡은 듯한 곳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전경입니다. 네. 공기도 되게 좋습니다. 아침마다. 네. 그리고 너무 새 거면 나갈 때 체크할 때 또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좀 더럽게 했더니 뭐니. 그래서 여기는 약간 오래된 곳이라 부담 없이 지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방은 3개고요. 넉넉합니다. 6명 정도 할 수 있게 충분히. 뒷모습이 뒤에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었네. 또 몰랐네. 되게 내추럴한 느낌이. 타운에 있는데 이렇게 뒤쪽이 내추럴할지 몰랐네요. 어쨌건 저는 이곳에 한 달 살기 비용도 그렇게 안 비싸요. 60에서 70만 원 정도니까 이곳을 한번 고려해보시면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 할 때 이곳을 고려해보시면 가게인데요. 가게 한번 들어가보시죠. 8시에 열어서 8시에 닫네요. 2시간도 쉬고 좋아요. 그리고 가격은 여느 가격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인도 사람이고 필요한 거 생활에 필요한 건 대부분 다 있습니다. 또 여기 여행객들도 많이 묵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영에 필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연달아 세 개의 음식점이 있어요. 여기 나고야 파라다이스라는 데 있고 레스토랑 럭럭 그리고 바로 옆에 중국 식당이 있는데 여기 음식도 싸고 맛있습니다. 중국 음식 술이랑 밥이랑 중국 음식 하고 싶으면 여기 또 BBQ 숯불로 구운 것도 맛있고요. 태국 음식을 드시고 싶으면 여기를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나고야 파라다이스는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인테리어가 좋아서 관광객들이 낚시를 당해요. 음식 가서는 싸지만 맛은 별로예요. 네, 보기는 그럴듯하지만. 그래서 요 태국 음식 럭럭과 옆에 있는 중국 음식점 그래서 맥주 값도 안 비싸니까 여기서 또 사람도 많이 오고 랑카에서 많지 않은 문화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곳을 한번 들려보시기 바라고요. 생맥주 맛있는 곳으로 일로 왔는데 이게 비어라우스라는 데인데 깔끔하고 깨끗한데 낮에 보니까 이렇게 그지같아요. 그리고 여기 생맥주가 랑카에서 그나마 괜찮습니다. 요 나고야에서 쿠아타운에 있는데 여기가 이 쿠아타운에서 맥주 생맥주를 드시면 여기 비어하우스라는 곳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쿠아타운의 나고야 그리고 말레이시아 랑카의 한 달 살기 영상이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래요.